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앞서 미가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죠. 단지파는 라이스 백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함께 했던 것은 미가의 신상과 또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가처럼 누군가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단지파처럼 누군가를 통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